자,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 서른영 교장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환청대처 가족 지원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제가 동영상을 쭉 올리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어요. 한 150편가량 올려놨는데, 그 중에 이제 절반 정도는 제가 강의했는 거, 다니면서 강의할 때마다 찍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렸고, 나머지 한 절반은 뭐 테레비라든지 제가 볼때이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관련해서 괜찮다 싶은 동영상들을 올려놓고 뭐 이렇게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촛불 배정규, 저는 성이 희성이어서 배정규만 쳐도 제다 검색이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 채널이 이제 촛불 배정규라고 있는데, 그것만 찾아서 뭐 구독 신청을 해 두시던가 하면 쭉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동영상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올렸던 제 동영상이 2시간짜리가 환청에 대한, 그러니까 환청 해놓고 당사자 경험과 효과적인 대처법 해서 환청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었고, 그 앞전에 한번 올렸던 게 당사자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한 2시간짜리 동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제목으로 환청대처 가족 지원 방법으로 강의를 해달라라고 우리 서른영 교장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게그 동영상을 보고 아마 요청하신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했던 자료들 중에 이제 뽑아가지고 오늘 강의 자료를 구성해 왔거든요. 크게 보자면 오늘은 이제 2시간 강의인데, 1시간은 주로 환청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1시간은 가족 지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교육에 들어가겠습니다. 환청, 내지는 이제 환각. 우리가 이제 환청이라 하지만, 이제 환각에는 종류가 우리 오감, 감각기관마다 다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환청, 환시, 환후, 환미, 환촉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환각에 대한 DSM-5에서의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요거 짧은 분량이니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환각이란 외부 자극 없이 일어나는 유사 지각 경험이다. 환각은 정상 지각과 똑같이 생생하고 분명하며 수의적 통제하에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환각은 어떤 감각 양식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조현병 및 관련 장애에서는 환청이 가장 흔하다. 이제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 전체 당사자들의 70%, 10명 중에 7명이 환각 경험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한 70% 정도가 환청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조현병 당사자로 보자면 절반 정도가 환청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환청은 대개 자신의 사고와 구분되어 지각되는 음성으로 경험되며, 그 음성은 익숙할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환각은 분명한 감각 체계의 맥락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잠이 들 때, 입면 시에, 혹은 잠에서 깰 때, 탈면 시에 일어나는 환각은 정상 경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우리 보통 사람들도 잠들라 하는데, 뭐 누가 나한테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잠드는, 이런 거는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침에 깰 때에도 누가 부른 것 같아서 깼는데, 아무도 뭐 주변에 사람이 없고 이런 것도 우리 흔히들 하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면시 환청, 탈면시 환청은 정상 경험이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환각은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는 종교 경험의 정상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이런 거 흔히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DSM-5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일단 지나가고요. 자, 그랬을 때, 이 DSM-5의 설명이 보면 어떤 점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이제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이 정신의학의 지식이 크게 보자면 하나가 이 진단에 관한 지식이고 하나가 약물 치료에 관한 지식이고 지금 요즘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진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이 DSM-5,
라고 하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이제 현재 이 진단 분류 체계가 한 100여 년 되는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차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해 와서 현재와 같은 진단 분류 체계를 갖추게 되었는데요. 이 정신의학에서의 현재 이 진단 분류 체계의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기술론적 분류체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원인론적 분류체계가 있고, 기술론적 분류체계가 있는데, 정신질환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원인을 알지 못하니, 원인에 의해서 진단을 나눌 수, 뭐지, 진단을 할 수는 없고, 표면적인 증상을 보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인 증상을 잘 관찰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를 보고, 이제, 진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전통이 확립이 된 게 1900년대 초반에 이제 크레펠린이라고 해서 현대 정신의학의 아버지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 전통이 이제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기존의 이 진단 분류 체계는 표면적인 양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표면적인 양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이런 환청을 경험할 때, 환각을 경험할 때, 당사자가 경험하는 당사자의 경험은 뭐냐? 또, 나아가서는 당사자들이 도대체 왜 이런, 그 환청을 듣게 되느냐에 대한 이런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하기를 수박의 겉과 속으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지식들이 마치 수박 겉핥기처럼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속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사자들의 경험, 당사자들이 도대체 뭘 경험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줄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생략이 되어 있다. 그냥 단지 겉으로 봐서 환청이 들린다. 그러면 약을 사용해야 된다. 뭐, 당사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는 관계없이 망상이 있다. 무조건 약을 써서 없애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사자 스스로도 그렇고,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기존의 우리 이 치료 방법,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서 환청이 있다, 망상이 있다, 잘못됐으니까 약을 써야 된다. 이 방법이 갖는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 방법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도움이 돼요. 약을 먹는 게, 약을 먹어야 되고. 그런데 다들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약을 먹는다고 해서 100% 깨끗하게 낫는 것도 아니고, 물론 덜어는 100% 깨끗하게 낫는 분도 있겠죠. 근데 상당수의 경우에 약을 먹어도 여전히 잔여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증상은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대인관계가 안 되고, 직업생활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당사자들 중에는 약을 안 먹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약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 말고 추가적인 뭔가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기존의 우리의 이 치료 관행, 주로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를 위주로 하는 이 치료 관행이 갖는 큰 문제가 뭐냐면, 당사자들을, 우리 가족들을 수동적 위치로 전락시켜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다시 증상이 올라온다든지 하면은 급할 때가 되게 되면은 병원에 쫓아갈 수밖에 없고, 전문가들을 붙들고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붙들고 늘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사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기존의 입원 치료나 약물 치료, 이 방법 말고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가족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는 이제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력을 세워야 된다. 당사자도 스스로 자기가 자기 병을 관리해 나가는 자력을 세워야 되고, 가족분들도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세워야지 되고, 이렇게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력을 세워 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이 겉모습만 아는 거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 속을 알아야 됩니다. 환청이 들릴 때 당사자는 어떤 경험을 하는지, 도대체 왜 환청이라고 하는 걸 듣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게 인터보이스라고 하는 단체를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예, 인터보이스라는 단체는 어떤 단체냐 하면,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그 PED라고 하는 그 강연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의 세바시가 이 PED를 모방해서 만든 거죠. 15분 정도 세상에 알리고 싶은 이야기 해서 누구나 간에 나와서 15분 정도 동안 강연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대단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TED에 들어가도 이 확인해서 보실 수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도 동영상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노어 롱든이라고만 치면 되는데, 제목이 내 머릿속의 목소리 해서 한글 자막이 달린 동영상이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TED의 이 엘리노어 롱든의 이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 친구도 대학에 입학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환청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조현병이라고 진단받고, 그 다음에 약을 먹고, 어떻게든 이 환청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었죠. 했었는데 잘 안 되고, 등등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이 그 인터보이스라는 단체를 알게 돼서, 인터보이스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권하는 방법, 환청을 없애려 하지 말고, 환청이 자기 속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환청의 메시지에 주목해라 라는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가 이제 지금은 여전히 환청을 듣고 있지만 오히려 환청을 자신의 좋은 자산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그런 강연을 하는 그 동영상이에요. 이 동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있는 그 저는 다음 카페에 사라의 열쇠라는 그 다음에 그 사라의 열쇠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서 역시 엘리노어 롱든을 검색창에 치시든지 내 머릿속의 목소리를 검색창에 치시면 제가 요거 동영상도 올려놨고, 또 이 동영상에 대해 소개하는 글도 올려놨고,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 엘리노어 롱든의 이 TED 동영상을 보고 인터보이스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뭐냐면 이런 거예요. 1980년대 네덜란드의 정신과 의사인 어떤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들하고요. 정신과 의사인 마리우스 롬 교수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네덜란드와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지부가 없어요. 이 단체에서는 환청이라고 하지 않고 목소리, 보이스라고 한다 하는 것이고요. 목소리를 병의 증상으로 보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는다. 목소리에 대한 수용을 강조한다. 목소리는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 또 없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단체예요. 약간 아마 들으시기에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인터보이스라고 하는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여러 가지 게시글들이 쫙 올려져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일단 한 네 편 정도를 번역을 해서 이 사라의 열쇠라는 카페에 제가 올려놨어요. 여기 카페 검색창에 들어가서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예, 채팅창 밑에 여기 검색창이 있거든요. 검색창에서 인터보이스라고 치면 요거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글들을 번역해놨느냐 하면 인터보이스 해놓고 환청에 관하여 핵심적 사실들이라는 글을 번역해뒀고, 인터보이스 환청에 대한 실용적인 대처법 번역해뒀고, 목소리의 의미를 탐색하기, 그 다음에 목소리와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목소리로부터 재기하기라고 하는 요 글들을 제가 번역을 해뒀거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최근에 올린 동영상에서는 2시간 동안 환청에 대해서 강의했다 했잖아요. 그 중에 앞에 1시간 정도를 여기 이 논문, 이 글들을 다는 소개를 못하고, 그 중에 각각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읽으면서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환청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느끼신다든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신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유튜브 검색창에서 배정규 치고 환청, 배정규 환청 이렇게 치면은 바로 이 검색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인터보이스 홈페이지인데, 이 인터보이스 홈페이지 중에서 지금 요 화면은 뭐냐면, 추천도서를 해놓은 그 화면이에요. 그래서 추천도서들이 쭉 있는데, 한 10권가량 추천을 해뒀더라고요. 이 추천도서들의 제목만 제가 일단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내 아내 목소리에서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서, 뭐 이런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 위기로서의 정신병, 경험에 기반한 접근법이라고 하는 이런 책도 있고, 지금 국내에는 하나도 번역 안 돼 있어요. 다 그냥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이런 책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일단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책, 이 책은 번역하자면 목소리 수용하기, 목소리 청취자를 위한 질병 모형 밖의 새로운 접근법,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 아동의 목소리 청취, 당신이 알아야 할 점과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뭐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소리 듣기, 인간의 공통 경험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목소리 듣기 해서 이성의 목소리에 대한 이의 제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성의 목소리, 광기의 목소리 해놓고 언어적 환청에 대한 연구,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현병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The Dialectics of Schizophrenia라고 해서 조현병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쓰인 이 문장이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그 문장을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현병의 변증법 소개글인데요. 이 책을 쓴 사람 필립 토마스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는 필립 토마스는 조현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의 경험이 이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하는 점인데 이것은 19세기 현상학의 잘못된 해석에 정신과 의사들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자, 이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저자는 목소리 청취자들에 대한 그 자신의 최근 연구를 제시하면서 그들의 경험이 개인의 삶의 역사와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들의 맥락 속에서 전적으로 이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가 이 목소리에 대해서, 환청에 대해서 왜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지를 그 개인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다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인터보이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체에서 여러 이런 글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까지 제가 이제 일단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인터보이스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그러면 환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앞에 그 번역했던 그 책의 소개문 부터 이제 가지고 와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환청은 개인의 삶의 역사와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들의 맥락 속에서 전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체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를 하고 조사했는데 수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한 20년, 30년 세월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 이런 방법들로 쭉, 그래서 이제 이들이 도대체 왜 목소리를 듣게 되는지, 또 목소리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등등 그들의 이제 경험들을 쭉 이제 연구를 한 거죠. 해보니까 목소리 청취자들이 보고한 목소리의 원인은 주로 외상이더라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외상이 있더라. 트라우마가 있더라. 자,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아래와 같은 외상 경험들이 보고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어린 시절에 또는 청소년기, 아동기에, 청소년기에 이런 게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기적인 정서적 묵살. 이제 emotional neglect. neglect를 제가 묵살이라고 번역했어요. 보통 무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정서적 무시 하면은 내가 무시하는 말을 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neglect는 애초에 관심, 취급을 안 해준 거예요. 애들이 와서 징징거리고 울고 쫓아올 때 애들이 와서 뭔가 할 때 취급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인
그래서 제가 무시라고 번역을 안 하고 묵살이라고 번역했어요. 정서적인 묵살. 이렇게 애들이 엄마나 힘들어, 엄마나 뭐해 하고 이렇게 쫓아올 때 애들의 말을 안 듣고 내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정서를 표현하는 것을 못 배운다는 거죠. 애들이 울고 화내고 또는 좋은 정서를 표현하던 그런 것들을 무시를 하고 묵살을 해버리면 정서를 표현하는 걸 배우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정서를 표현하였을 때 보니까 경험들이 처벌을 받았더라. 많이 받았더라. 또 그 다음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주로 비난을 많이 받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동기에 쭉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 묵살을 당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청소년기 정체감 형성될 때 정체감 형성이 잘 안 되고 성인기에 정서적 교류에 곤란이 생기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정서 지각의 취약성이 생기고 정서를 동반한 대처의 취약성을 보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경험들이 있더라.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는 별 문제 없이 성장을 했는데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경험. 예를 들어 왕따를 당한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위협적인 생활 환경. 즉 불안전감이라고 하는데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환경에서 생활한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생활한 경우에서 생활한 경우 이런 것,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에 의해서 버림을 받은 경험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너무 이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생활한 경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외상들이 흔히 있더라. 어느 정도나 외상이 있느냐, 전체 이 환청을 듣는 사람들의 한 70에서 90% 그러니까 정도가 외상 경험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를 들을 때 그냥 듣느냐. 우리가 환청이 들릴 때 활성기가 되어 환청을 듣는다 또는 증상이 가라앉았을 때 환청을 듣는다 할 때 환청을 촉발하는 요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촉발하는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가 이런 정서들이 환청을 촉발한다는 거예요. 불안전감,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 공격성, 그리고 자신의 성적인 느낌, 자기 자신으로부터 올라온 성적 느낌 또는 타인으로부터 성적 느낌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청에서 이 환청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밑바닥에 보면 어떤 정서라든지 욕구 좌절이라고 하는 게 그 밑바닥에 있는데 어떤 정서가 밑바닥에 있을 것이냐 어떤 욕구 좌절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환청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알아요. 환청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뭐 나가 죽어라라든지 등등 이렇게 무시하는 내용들도 있고 협박하는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이런 정서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정서들을 느낄 때 그런 환청이 들리더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통제감 상실을 경험할 때 그러니까 무력감을 느낄 때 이런 때죠. 어떤 통제감 상실? 그래서 보면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인데 예로서 통제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낯선 상황 그리고 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낯선 사람과의 만남과 같이 이렇게 우리 당사자들의 경우에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의 경우에 우리가 흔히 보면 많은 경우에 익숙한 상황에서는 잘해요. 그런데 새로운 상황 낯선 상황이 항상 힘든 거거든요. 잘하던 애들도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돼서 새로 다니게 됐다 라고 할 때 전학을 가게 됐다 학급이 올라갔다 등등 아무튼 새로운 상황일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낯선 상황이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낯선 사람과의 만남 이런 게 이제 힘든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청이 촉발되더라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 그리고 같은 방 안에 있는 타인의 감정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 생활할 때 아버지 어머니의 감정 화가 났다 부부 싸움을 했다 아니면 아빠가 화가 나 있다 엄마가 화가 나 있다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 안에 있는 타인의 감정 때문에 촉발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이 피로할 때 잠을 적게 잤을 때 이런 것들이 환청을 촉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경우는 환청이 꼭 안 좋은 환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힘을 얻을 때 같이 이런 환청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소리에 대한 대처법을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더니
우리가 이 환청을, 그러니까 이 인터보이스라는 단체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환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목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터보이스가 왜 그러냐면 이 인터보이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있더라.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몇이냐? 10명 중에 1명은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더라. 10명 중에 9명은 목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단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게 꼭 잘못됐나? 자, 예를 들자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성인들, 위인들 거의 대부분이 다 목소리 들었다. 뭐 당장 예수님, 마호메트 뭐 등등 종교적으로 유명한 인물들 다 목소리 들었다. 소크라테스도 목소리 들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듣는 경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고문을 당한 사람들, 고문 당한 사람들 중에서 80% 정도가 목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다. 이런 것들이죠. 목소리 또는 환시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곧 조현병이라든지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곧 병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정신질환이 있어서 목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질환과는 관련 없이 목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환청이라고 하지 않고 일단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 목소리라고 하는 걸 앞에서도 인간의 공통 경험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사실은 듣고서 생활한다. 살고 있다. 우리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소리를 들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꼭 병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는 목소리라고 하는 걸 이걸 꼭 없애야지 되나. 자, 이 부분이 대단히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이 정신의학에서의 관점은 뭐냐면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이거를 이제 제가 하는 표현으로는 마치 고장난 라디오, 고장난 테레비에서 나오는 소음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잘못돼서 뭐가 오작동이 일어나서 지금 소음이 쓸데없는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소리를 그냥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망상을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무조건 하고 없애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그래서 환청이 있다 망상이 있다 이러면 그래서는 안 돼 해서 바로 약을 먹여서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인즉슨 이 단체에서도 그렇고 이 단체에서는 뭐냐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그의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의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야기다, 메시지다. 본인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제가 이제 망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면 쓸데없다 생각하잖아요. 옆집 사람이 내를 갖다가 괴롭힌다. 나한테 일부러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밤마다 갖다 시끄럽게 군다. 또는 뭐 어떤 사람이 나를 미행한다. 도청 장치를 달아놨다. 뭐를 했다. 이게 정말로 쓸데없는 거냐. 망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세상살이가 편안하고 좋고 이런 사람들은 망상이 생길 이유가 없죠. 환청이 생길 이유도 없고 이게 단지 자 제가 지금 제기하는 의문이 이야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존에는 뇌의 오작동이다. 뇌의 신경전달 물질이 잘못돼가지고 증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환청이 나고 망상이 나는 거다. 그러면 이 뇌의 오작동이 그냥 오는 거냐? 단순히 정말로 그냥 아무 마치 우리가 잡음처럼 그냥 오는 거냐 의미 없이 그냥 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온다면 우리가
망상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피해 망상도 있고, 과대 망상도 있고, 무슨 망상도 있고, 색적 망상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이런 망상들이 있는데, 자, 피해 망상을 느끼는, 피해 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 누가 나를 도청한다, 누가 나를 미행한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감정 상태, 속마음에 있는 감정이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피해 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감정은 두렵다, 무섭다, 겁이 난다. 뭐가? 세상이, 사람들이. 그런 감정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런 감정이 없으면 누가 나를 미행한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도청한다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감정이 만약에 없다면은. 자, 과대망상. 내가 서울대학교를 안 나왔는데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라고 스스로 주장한다.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스스로 주장한다. 우리 집의 어머니가, 우리 집이 실제로는 무지 부자다, 재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자, 자기 안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예를 들어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없다면 왜 서울대학교를 나왔다고 주장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집이 재벌이라고 계속 떠벌리고 다닐 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족함, 열등감이 없다면 재벌이 거기서 왜 등장을 하겠느냐고요. 이 과대망상은 따지고 보자면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의 열등감이 있으면 재벌 이야기가 나올 거고, 학벌의 열등감이 있으면 대학교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이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있을 때에도 망상을 무조건 하고 없애면 되는 거냐. 자, 우리가 기존에 하는 방법의 큰 문제가 뭐냐면,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약 먹여서 없애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 먹여서 망상이 없어지고 환청이 없어지면 그걸로 문제가 다 해결된 거냐. 망상이 생기고 환청이 생길 때 만약에 그 밑바닥에 이런 종류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이런 종류의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두려움이나 열등감은 전혀 해결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약을 먹여서 무조건 없애면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터보이스라는 단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환청이 들리는데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것도 인간이냐, 또 사사건건 하는 데마다 계속 욕하고 비난하는 환청들이 들릴 때, 그런 이런 환청들은 보세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 있고 당당한 사람 같으면 왜 그런 환청이 들리겠느냐고요.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하는 환청이 들릴 때에는 뭔가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이 못마땅한 게 있을 때에 이런 환청이 이제 들리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에 이 환청이 들리는 거를 단순히 약 먹여서 환청만 없앤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보이스라는 단체는 오히려 환청이, 그런 환청이 들리면 잘 됐다, 이런 환청이 도대체 나한테 왜 들리는지, 도대체 내 밑바닥에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욕구 좌절이 있길래 이런 감정이 들리는지를 이 환청을 통해서 찾아가는 작업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가족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망상과 환청이 절대로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망상과 환청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우리가 흔히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이 도대체 말을 안 한다, 저 속을 알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식의 그 어떤 망상과 그 환청 속에 그 마음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지금 어떤 감정으로, 감정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고 있고, 어떤 심정으로 세상을 살고 있고, 세상살이에서 뭐가 욕구좌절이 되고 있고 한 게, 그 망상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 환청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 거기에서부터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과 환청이 단순히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단지 없애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자, 인터보이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대처법에 대한 거 연구를 한 거예요.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환청이 들릴 때 당사자들한테 환청을 듣는 당사자들한테 연구를 했더니 크게 이 네 가지 방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전체 목소리 청취자들의 70%에서 80%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더라. 목소리를 무시하기, 분산하기, 무슨 말이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릴 때, 환청이 들릴 때 예를 들자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안 들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소리가 들릴 때 주로 대화를 한다거나 하면은 소리가 이제 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와서 계속 말을 시키기도 하고 환청이 들릴 때 아니면 한밤중에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계속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덜 들리니까 남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땐 덜 들리니까 혼자 있으면 심하게 들리고 하니까 계속 남들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음악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막 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아니면 술을 엄청나게 마시고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져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안 들으려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더라. 전체 70에서 80%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이 안 들으려고 기를 쓰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기를 쓰는 이 방법은 효과가 없는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보세요. 환청에 그러니까 인터보이스라고 하는 단체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환청의 내용에 집중해라. 환청의 내용에 집중해서 환청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는 애초에 내용 자체를 이제 무시하는 거잖아요. 안 들으려고만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감정만 남아요. 화만 낸다고요. 계속 이 환청이 이게 이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환청이 들린다. 차라리 가족이 자기를 욕한다, 비난한다. 친구가 자기를 욕한다, 비난한다. 피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듣기 싫으면 내가 방에 들어가서 방문 닫아버리면, 잠궈버리면 돼요. 친구들 피해서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환청은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게 요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으니까 음악을 크게 틀고 막 뭘 하고 해서 피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그때는, 물론 음악을 크게 틀면은 그때는 잠시 안 들려요. 딴 사람하고 열심히 대화하면 그때는 잠시 안 들려요. 하지만 나 혼자 있을 때는 끝끝내 들리거든요. 자기가 이 환청 뭐냐면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끝끝내 해야지 돼요. 내한테. 하나의 어떤 인격체와 마찬가지라고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헛개비가 아니라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분명히 존재해서 자기가 나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끝끝내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들을 방법이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잠시 피할 수 있을 뿐이지 어차피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들리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당수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기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청이 들리면 계속 막 이제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면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환청. 아니면 환청이 들린다고 해서 계속 불안해서 벌벌 떨고 불안해하거나 화내거나 이렇게만 되는 것이지 실제로 이 환청을 다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소리를 무시하는, 분산하는 이 방법은 전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환청을 듣는 사람들 중에 70에서 80%가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요 방법들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건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환청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듣더라. 보다 현명한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이 환청이 목소리가 들릴 때, 목소리가 항상 나를 비난하고 욕만 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가다가 나를 위로해주는 목소리도 있고, 칭찬해주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는 내가 뭐 무시를 한다거나, 하더라도 긍정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칭찬하면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그 목소리를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그런 이제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듣는다. 목소리를 골라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사람 친구들 대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내한테 해롭게 하고 내한테 나쁘게 하는 친구는 내가 피하고 내한테 잘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친구는 열심히 만나라. 와 같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가 환청을 대할 때 어떤 전략으로 가야지 되느냐? 환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실제로 욕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이걸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실제한다라고 받아들여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죠. 환청, 예를 들어 계속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환청을 듣고 사는 애는 어떤 환경이냐면, 자, 밖에 나가도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친구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와서 자기 방 안에 있어도 그런 친구들이 방 안에 버글버글 하면서 욕을 하는 그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미루어 그 심정이 얼마나 끔찍하겠느냐, 우리가 미루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무시해라 라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자, 밖에 나갔을 때 온 친구들이 니를 욕을 하고 괴롭히고 할 때 네가 그 친구들과 어떻게 대처해서 견뎌내겠느냐. 방 안에서 계속해서 니를 욕하는 사람들이 방 안에 버글버글하면 네가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서 뿌리치고 견뎌낼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의논을 해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무시하는 방법은 아까 효과가 없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듣는다. 예. 그래서 그 중에, 목소리가 열이 있으면, 열 중에 아홉은 자기를 비난하고 욕을 하더라도, 하나가 위로하고 칭찬하는 목소리, 그 목소리와 적극적으로 그 목소리를 붙들고 늘어져라 하는 게, 더 많이 들어라. 그 이야기거든요. 자, 더 많이 듣는 방법이 뭐냐면, 자, 목소리와 기꺼이 대화를 시작해라. 대화하는 게 무지 중요하다는 게, 목소리하고 대화를 나눠야 돼. 이거는 부정적인 목소리든 긍정적인 목소리든 대화를 나눠야 돼요.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정신의학에서 병원 상담실에 갔을 때 알려주던 방법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방법이죠. 보세요. 병원에, 기존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환청이 들립니다. 뭐 합니다. 자, 무조건 일단 약을 높이고, 그 다음 환청이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히 알려주는 방법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산책을 해보세요. 그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설거지를 하세요. 뭘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이게 다 무시하는 방법, 분산시키는 방법이라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잠시 음악 듣고 잠시 설거지하면 피해지지만, 그 시간은 피해지지만 혼자 있으면 다시 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은 효과가 없다 하는 게,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되는 방법이냐? 적극적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내를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막 욕을 해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내를 욕을 하는지 일단 들어보자.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듣고 내가 부당하다 싶으면, 부당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딱 부당하게 나를 욕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온 사람들이 내를 막 비난하고 덤벼들면은, 자, 한 사람씩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 말의 근거가 뭡니까? 딱딱 내가 맞받아치고, 이렇게 부당한 거는 맞받아치고 내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내를 해주는 그 사람의 말은 더, 좀 더 발언해 보세요. 좀 더 뭐 해 보세요. 더 이렇게 부추겨야지 되는 것이고, 이 전략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목소리와 기꺼이 대화를 시작해야 되고, 목소리와 구체적인 약속까지 해라 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기존에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전략을 알아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소리에 대한 대처법에서 이제 효과적인 대처법이 뭐냐 연구를 해봤더니, 자, 먼저 목소리에게 특정 시간을 부여해라. 무슨 말이냐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어줘라 하는 게, 듣는 시간을 할애해줘라. 이게 뭐냐면, 옆에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원리가,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옆에서 계속 와서 내를 보채는 애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막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나는 바빠서 뭘 하고 있는데 애가 옆에서 계속 징징거리고 울면서 내를 쫓아다녀요. 그래서 계속해서 딴 데 가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면, 자, 와서 쥐가 막 힘들었다 징징거리고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자, 잠시, 자, 한번 이야기해봐라.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 요거하고 같다니, 목소리가 내한테 계속해서 말을 하려고 해댈 때,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저처럼 강의를 제가 만약에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지금 들린다 라고 하면, 이때는 목소리 보고, 내가 지금 강의해야 되니까 지금은 안 된다. 이따 강의 끝나고 내가 들을게. 그때까지 좀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목소리한테 이야기를,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지 않고 지금 혼자 있는데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내가 들어줄 수 있을까 하던 일을 멈추고, 자, 무슨 말이냐, 네 한번 이야기해봐라. 한번 들어볼게. 엄마들이 설거지하다 말고 애가 징징거리면 딱 멈추고 들어볼게 하듯이
들어볼게 하고 시간을 할애해 줘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이 피하는 방법과 완전히 정반대의 방법이죠.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좋다 들어보자 라고 목소리 듣는 시간을 가져줘라 이 이야기예요. 특정 시간을 부여를 해라. 그 다음 또 하나 목소리에게 말 대꾸해라. 아까 이야기했던 옳은 말은 옳은 말대로 아 그 말은 맞는 말이네 동의해. 그런 말은 나는 동의할 수가 없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반박하고 나 자신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한계를 설정해라. 하루 종일 목소리 듣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바쁠 때 뭔가 지금 딴 사람하고 대화 나누는데 자꾸 목소리가 끼어들려고 하면은 지금은 대화 중이니까 끼어들지 마라. 해야 되고 나중에 이따가 저녁에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놔놓고 저녁에 자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소리한테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협상을 하고 지시를 하고 하는 게. 그래서 한계를 설정해라. 되는 건 된다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라. 그 다음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어라.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적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좋기는 그 밑에 나오지만 당신의 목소리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내가 가진 목소리를 가지고 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 어때요, 어때요 다 이렇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상담을 돈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상담 선생한테 그걸 다 털어놔야지 되고 가족 중에 누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머님이든 누가 잘 들어주면 엄마한테 다 털어놔야 되고 아니면 친한 친구 중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한테 다 털어놔야 되고 고주알 매주알 다 털어놔야 돼요. 이게 털어놓는다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게 목소리도 자기가 말만 하면 이게 다 지금 중계방송이 된다. 자기가 협박하면 협박하는 대로 엄마 이런 협박을 해. 엄마 목소리가 나한테 이렇게 욕을 했어. 계속 털어놓으면 목소리도 함부로 말을 못해요. 이게 그런데 이렇거든요. 항상 이게 아주 어려운 게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게 한편으로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편으로 협박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절대로 말하지 마라.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은 네 가만히 안 놔둔다. 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해서 무서워서 속에서 그래서 몇 년이 계속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누구한테도 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걸 실제로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목소리가 절대로 헛개 아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족들이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네가 무시하면 되지. 그냥 무시하면 무시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헛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헛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가 무시하려고 하면 무시하면 되지. 왜 못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이게 실제 한다는 건 헛게 아니고 실제로 뇌를 계속해서 괴롭히면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옆에 붙어있다. 실제로 계속해서 나를 협박하는 사람이 옆에 붙어있다. 우리 애 옆에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몇 명이 애워싸고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종일 우리 애를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떼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지가 스스로 거기에 대항을 해야 되고 지를 보호해야 되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야기 잘 들어주고 방법을 의논해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도대체 그 너 뭐라고 니를 욕을 하더노 뭐라고 니를 협박을 하더노. 그래서 그럼 다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그럴 때 니는 그럼 어떻게 대꾸를 했노 어떻게 뭐를 했노. 그럼 가만히 그냥 지를 욕하는데도 계속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다.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계속 몇 시간씩 욕 들으려 하면 닌 힘들어 그 살겠나. 뭐라고 니도 항변을 좀 하는 게 안 좋겠나. 항변을 한다면 니는 어떻게 항변을 하고 싶노. 니 그냥 있는 대로 한번 말해봐라 하면은 갔다가 나도 뭐 어떻게 말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다음에 목소리가 들 때 그래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의논을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 이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과 얼마나 다르냐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망상이 있다 환청이 있다 정신의학 교재에 딱 그렇게 쓰여 있어요.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 마라. 망상과 환청의 내용을 갖고 대화를 나누면 망상과 환청이 더 심해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진료하다가 의사가 스스로 판단할 때 아, 저 말은 망상이라고 판단되는 순간에 더 안 묻고
넘어가 버려요. 아, 뭐 됐고요. 딴 이야기 넘어가 버리고 환청 저건 환청 아 됐고요 딴이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망상과 환청 이야기를 안 들어줘요 병원에 가면. 물론 자 이게 보세요. 망상하고 환청하고 기본 원리나 대응 방법이 똑같아요. 망상과 환청이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제 강의했는 거에 망상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도 있고 환청에 대해서 강의해 놓은 것도 있는데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다는 게 뭐냐면 망상도 우리가 하나의 큰 특징이 뭐냐면 설득으로 교정되지 않는다. 특징이 있거든요. 망상은 논리체계예요. 논리체계인데 논리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엮어서 자기 나름대로 끙끙대고 논리를 만들어서 논리로 딱 뭉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상식적으로 해서 아니라고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려 하면 본인이 승복하느냐 절대로 승복하지 않는다는 게 망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망상을 논리로 상대방이 논리로 나오는데 내가 논리로 깨부수려고 들어가면 승복하는 게 아니고 논리가 더 단단해져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뭐냐면 자꾸 애를 니 그거 네 생각 잘못하는 거다, 네 그거 네 망상이다, 생각 잘못하는 거다 등등 이렇게 되면 애 입장에서 억수로 억울하거든요. 내가 맞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지나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안 그래도 망상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생각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내 말이 끊임없이 생각한 끝에 내가 현재 내린 결론이라고요. 수학 문제 같은 걸로 따지면 수학 문제 열심히 풀어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오답이죠. 본인은 정답인 거예요. 본인은 열심히 문제 풀어서 지금 이걸 답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끙끙대고. 그랬는데 답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아 틀렸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맞다는 걸 입증하려고 또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날 며칠을. 그래 또 다시 또 말을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상을 우리가 설득으로 없애려 하면 이 망상이 더더욱 단단해져요. 그래서 망상은 절대로 설득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뭐로 없어지는 거냐. 망상이 있을 때 아까도 이야기했던 망상이 있으면 그 밑바닥에 두려움이든지 어떤 화가 난 거든지 열등감이든지 이 감정이 풀어지면 망상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욕구좌절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안 되는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밑바닥에 있는 감정 욕구좌절 이런 걸 이제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똑같아 환청도 마찬가지인데 환청이 있으면 환청과 관련된 감정이 있고 욕구좌절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다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망상이 절대로 망상이 설득으로 없앨 수 없는 것처럼 환청도 마찬가지로 니가 헛거니까 그거 그냥 생각하지 마라. 그냥 네가 생각 안 하면 안 들릴 거 아니냐. 생각 안 해도 안 할라 해도 이건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방법이냐. 자, 망상도 없고 환청도 그런데 방법은 다 털어놓으라고 해야 그게 방법이에요. 털어놔야지 돼요. 고주알 매주알 다 털어놔야지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 털어놓다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망상 경우에 저희는 상담실에 상담할 때 심지어 칠판 이 망상이 본인도 다 설명하기 버거울 정도로 이 체계가 복잡하거든요. 등장 인물도 많고 망상은 하나의 드라마 같은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자신의 드라마예요. 자신이 삶에 대한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가 왜 생겨나느냐 하면 현실의 바깥 세상살이가 재미있고 바깥 세상살이가 좋은 사람은 자기 드라마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현실이 재밌는 사람은 현실 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를 보면 내가 만든 드라마가 아니라 그냥 테레비 드라마 보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자 현실 속에서 못 버티고 등등 사회 속에서 내 욕구 충족이 안 되고 감정이 충족이 안 되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충족하기 위한 자신만의 드라마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 드라마 속에는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드라마 속에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마음껏 미워할 수 있고 뭐 이런 이게 드라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환청은 하나의 인격체 실제하는 인물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고 대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망상은 드라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루 종일 지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텔레비 보고 나오듯이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나오듯이 하루 종일 지방에서 머릿속으로 그 드라마를 보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대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이렇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텔레비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종일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애가 있다. 자 방에서 종일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애가 있다면 우리가 그 애의 마음을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 애를 밖으로 끄집어내려 그러면 그렇게 묻고 보지 마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니는 그 드라마가 뭐가 그렇게 재밌더나 나도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드라마 이야기 열심히 하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서로 간에 대화가 될 거잖아요. 그것처럼 망상 열심히 하고 있는 자제분 사람이 있으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내가 좀 들어보자. 좀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나하나 드라마 이야기하듯이 계속 하면 거기에서도 이야기 보따리가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담실에서 상담할 때는 심지어 칠판 커다란 게 있어서 칠판에다가 망상 그려가면서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막 그거 전체 다 하루에 설명 다 못해요. 전체 개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요 한 부분 붙잡아서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요 한 부분 붙잡아 자세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이게 커다란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있다고요. 망상이 이렇게 단순하게 뭐 한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어떨 때 이게 없어지고 풀리느냐. 자, 약을 먹어서 없애는 방법 말고 또 자, 약을 먹으면 망상 환청 줄어들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외부 환경에 스트레스를 줄이면 역시 줄어들어요. 스트레스가 있으면 망상도 많아지고 환청도 많아지고 스트레스 줄이면 줄어들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약 먹는 방법,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말고도 방법이 있습니다는 게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털어놓는 방법. 털어놓기가 최고의 방법이에요. 털어놓기가.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도 그걸 믿고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망상을 누군가에게는 망상을 털어놓을 때 깡그리 다 털어놔야 돼요. 환청 깡그리 다 털어놔야 돼요. 들릴 때마다 털어놔야 돼요. 이렇게 털어놓기를 하면 얼마 안 지나서 이게 많이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런데 안 털어놓으면 안에서 계속해서 이게 돌아가는 거죠. 털어놓기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가 가족관계가 개선이 돼야 돼요. 왜 당사자들이 가족들한테 입을 꽉 다물고 안 털어놓느냐. 이게 내가 내 안에 이게 엄청나게 큰 어떤 비밀이잖아요. 엄청나게 주변에서 막 협박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래야 내가 털어놓을 수 있는 거죠. 털어놨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를 털어놨더니 정말 귀담아 들어주고 정말 같이 걱정해주고 그럴 사람한테 털어놓는 거지. 털어놨더니 쓸데없이 혼만 나고 핀잔만 주고 그럴 사람 같으면 이걸 못 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가족분들하고 당사자하고 관계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당사자들이 자기 망상이든 환청이든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요만큼 털어놓기 시작할 때 무지 중요해요.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경청.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청. 이쪽 한쪽에서는 자기 노출. 이렇게 해서 털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효과적인 대처법.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이 당신의 목소리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털어놔야 돼요. 고주알 매주알 다 털어놓기 시작하면 내용이 바뀌어요. 자,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런데 털어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요. 망상의 내용이 환청의 내용이 그전에까지는 계속 자기 욕하고 혼내고 위협하고 하던 환청만 들렸는데 점차 자기 칭찬하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고 위로하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목소리만 들리던 것이 긍정적인 목소리가 차차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되면 부정적인 목소리는 별로 안 들리고 몇 번 가끔 들리고 긍정적인 목소리가 훨씬 많이 들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거로 넘어가요. 망상도 마찬가지인데 망상이 끔찍하고 두렵고 괴롭고 이런 부정적인 스토리의 망상이 긍정적인 스토리의 망상으로 변해요. 우리가 드라마, 끔찍한 드라마도 있고 드라마가 아주
가족적이고 화목한 드라마도 있잖아요. 끔찍한 스토리의 드라마가 화목한 드라마로 드라마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잘 들어주게 되면 털어놓기를 하고 누군가가 경청을 해주게 되면 내용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뀝니다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친구가 그 전에까지는 망상 속에서 주로 살고 환청 속에서 주로 살고 현실에는 어쩌다 한번 나왔는데 점차 현실에 들락날락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빈도가 많아져요. 처음에 망상 환청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한 시간 내내 망상 환청 이야기만 해요. 그게 나중에 계속 들어주다가 보면 망상 환청 이야기 좀 하다가 현실 이야기 하다가 이거 이야기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 나중에 되면은 현실 이야기가 위주가 되고 망상 환청이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관심사가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당신의 목소리에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그런데 그 앞에 이제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어라.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주면 참 좋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글로 적어야죠. 글로라도 적어야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걸 그대로 소리의 내용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망상이 자 환청이 들릴 때 화를 내거나 불안에 떠는 이게 중요한 게 내용에 집중을 해야 돼요. 화가 나지만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자. 불안하지만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자.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돼요. 자꾸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들리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걸 자꾸 겉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속에 드러내지 않고 속에 숨기고 있으면 이게 안에서 점점 더 꼬이고 복잡해져요. 다 드러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이게 문제 해결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드러내는 것 자체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드러냈는데 마침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잘 의논해 주는 사람이면 더더욱 이제 효과를 빨리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효과적인 대처법인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환청과 망상에 대해서 자 지금 저처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환청과 망상 적극적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본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거 자기 공개를 해야 됩니다. 딴 사람한테 누군가 들어주는 사람한테 다 털어놔야 됩니다. 글로 다 적어야 됩니다. 다 털어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담, 이 방법으로 상담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다들 지금 박수 감사합니다. 다들 지금 망상의 내용에 관심도 안 가져주고 환청의 내용에 관심도 안 가져주고 무조건 없애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 생각을 해보세요. 망상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환청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망상과 환청이 그 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지금 뭐 취직하고 뭐 공부하고 뭐 밖에 나가 사람 만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망상이 있으면 이 망상이 이게 나한테는 현실보다도 더 현실이거든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를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당장 나를 미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을 안 하고 뭘 다른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환청이 들릴 때 허구한 날 나를 욕해 대는 소리가 있는데 이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지. 지금 내가 뭐 가서 직장 가서 돈 벌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허구한 날 욕해 대는 이 소리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 얼마나 모순된 건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망상과 환청이 사람들 자기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가장 나누고 싶은 이야기 정말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주세요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망상과 환청 이야기인데 이때까지 자 가족들한테 말해도 가족들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가족들은 오히려 말만 꺼내면 오히려 더 불안해하고 불안해하고 말을 못 들어주고 그 다음에 병원에 데리고 가면 병원에 가보면 병원의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려고 이야기 좀 꺼내면 아 됐구요 하고 넘어가 버리고 상담실에 가서 상담 선생님한테 말하려 해도 상담 선생님도 망상 환청 이야기는 안 들어주고 넘어가 버리고 망상 환청은 무조건 이렇게 이때까지 우리가 하던 방법은 약 먹이는 방법 그 다음에 본인한테 해주는 방법은 무시해라
하는 이거 방법에 우리가 뭐가 있었느냐, 아니면 그거 음악 들어라, 산책해라. 이 방법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해결책을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해결책을.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제대로 못 가르쳐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족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터보이스가 수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환청을 듣는 사람 수만 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7, 80%의 사람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시하기.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효과 없더라. 이 사람들은 환청 안 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화만 내고, 불안에 떨고 살고 있더라. 실제로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이 방법 쓰고 있더라. 그래서 또 그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뭐가 진짜 효과적인 방법이냐. 효과적인 방법을 인터뷰를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이더라. 목소리에게 특정 시간을 부여, 목소리에게 시간을 부여해서 들어주고, 그 다음에 목소리에게 말 듣고 하라. 이 특정 시간을 부여한, 단지 시간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용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용을 적극적으로 들어라. 적극적으로 내용을 듣고 말 듣고 하고, 그 다음에 한계를 설정해라. 한계를 설정하라는 거는 끌려당기지 마라. 내가 딱 내 자리 지킬 건 지키고, 되는 건 된다 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하루에 종일 이야기하지 말고 이따가 저녁에 한 시간 이야기하자 하고 딱 이렇게 딱딱딱 해나가라는 거예요. 한계를. 그 다음에 목소리가 하는 말을 적어라. 당신이 목소리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라. 이런 방법들이 효과적인 방법들이더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 자, 계속합니다. 가족이 환청에 대처하는 방법. 자, 그냥 읽어볼게요. 환청을 당사자 내면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가족은 당사자 스스로는 환청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왜? 소리가 귀로 들리니까, 하늘에서 들리니까, 때로는 내 뱃속에서 들리니까, 소리가 외부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걸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이걸 내 속에 내 목소리다라고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리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망상이 네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네가 인정해라 라고 백날 해봐야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그냥 들어주면 지가 말하는 가운데 앞에 했던 말하고 지금 하는 말하고 사이에 모순점 느끼고 그럼 지가 스스로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해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환청, 이건 네 안에서 오는 네 목소리다. 인정해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나 하고 들어주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상을 설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환청이 어떤 상황에서 들렸는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끊임없이 감정을 물어줘야 돼요. 느꼈는지를 물어줘야 됩니다. 당사자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청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물어줘야 합니다. 그 기분을 이해해주고,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던 점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청을 들을 때 계속해서 환청 이야기도 그렇고 망상 이야기도 그런데 한편으로 들으면서 끊임없이 알아봐줘야 되는 게, 끊임없이 공감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 게 감정이에요. 한편, 하나는 감정이고 하나는 욕구좌절이고 다 그 밑바닥에 이 감정이 있고 욕구좌절이 있다는 게, 불안한 감정, 화나는 감정, 서운한 감정, 또는 두려운 감정, 또는 뭐 어떤 열등감 등등 쪽팔리는 감정, 이런 감정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욕구좌절, 원하는데 뜻대로 안 된 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왜 계속 제가 자기 노출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노출과 수용의 필요성 해서, 자, 결국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제 이야기예요. 앞에 것까지는 요 이제 인터보이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가, 그래서 가족들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 환청의 뿌리, 출발점이 뭐냐? 자기 거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감정, 욕구좌절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감정과 욕구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음식물로 따지자면 소화불량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소화가 안 되는
자신의 어떤 감정이 있고 소화가 안 된 자기로서 납득할 수 없는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내지는 자기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감정, 예를 들어 쪽팔린다. 나는 늘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시험을 망쳤다.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남한테 뒤쳐졌다. 뭐 이런 것들. 어찌됐건 쪽팔린다. 쪽팔리는 거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럼 못 받아들일 때 이제 못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욕구 좌절. 마찬가지로 어떤 충동이 느껴진다. 성적 충동이 느껴진다. 아, 나도 갔다가 성 충동이 느껴지네 하면 되는데 못 받아들일 때, 자신에게 성충동을 못 받아들일 때, 자기가 부모로부터 사랑받으면 좋겠는데 미움받고 있다. 미움받는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 부모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난 미움받는다고 못 받아들일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친구들로부터 내가 미움받고 있다. 따돌림 당하고 있다. 받아들이면 되는데 못 받아들일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감정과 욕구들이 있어서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있을 때 그때 망상이 생기고 그때 환청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이걸 못 받아들이는 이것이. 결국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음식 소화가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소화가 돼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소화가 된다는 게 수용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내 못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부모님의 위선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따돌리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수용을 하면 되는데 수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자, 그럼 수용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경청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거. 자, 이게 제가 환청도 그렇고 망상도 그렇고 자기 노출을 해라, 경청을 해라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방 청소하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게 방이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오만 그냥 짐이 그냥 온 방 안에 쓰레기장처럼 가득하다. 처리되지 않은 감정, 처리되지 않은 욕구 좌절,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사건들 해서 온 방 안이 자기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감정이 정리가 안 되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이게 정리가 안 된 이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리가 안 되니까 자기 딴하는 가만히 있느냐. 정리하려고 기를 써요. 자기 자신의 이 감정을 정리하려고 자신의 이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들을 정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우리 당사자들의 큰 특징이 뭐냐면 죽으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생각을 한 10배쯤 많이 할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거의 지금 집이 이대로 있다가 부도난다. 이거 우리 가게 부도난다. 큰일 났다. 하루 종일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부도를 막지? 하는 것처럼 지금 자기 인생이 거의 부도날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혼자서 그러니까 이게 방 정리하는 온 방안이 쓰레기로 짐으로 가득하다. 이 짐을 어떻게 정리할까? 그 방에서 그 방안에서 하나씩 찾아서 정리하려면 정리가 되나요? 제 이야기가 거실로 다 끄집어내야 된다. 깡그리 방에 있는 거실로 다 끄집어내고 다시 정리를 해야 정리가 되는 거죠. 그것과 원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망상과 환청이 있을 때 자기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 어떤 욕구 좌절들, 이거 자기 속에 있는 이 복잡한 이거를 다 끄집어내라. 끄집어내야 된다. 끄집어내다가 보면 저절로 정리가 된다. 자기가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리하고 다 끄집어내서 의논하면 의논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리하기가 수월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청을 해줘야 된다. 경청을 해야만 이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이 촉진이 되고 그렇잖아요. 말을 꺼냈는데 귀담아 들어주면 다음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올 텐데 말을 한마디 꺼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아니면 한마디 한두 마디 듣고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네 생각이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입을 닫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의 자기 개방, 자기 노출을 본인은 해야지 되고 들어주는 사람은 경청을 하는 게 첫 번째는 무조건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돼요. 경청을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되느냐.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 도저히 자 우리가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할 때 첫 갈림길이 그거였잖아요. 분수령이 전통적인 이야기와 지금의 이 인터보이스라는 단체에 사는 이야기의 큰 차이점. 전통적인 이야기는 조현병은 환청은 이해 불능이다. 이해할 수 없다.
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놓고 이해할 생각을 애초에 안 하고 무조건 없애려고만 덤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유했던 걸로 따지면 고장난 테레비, 고장난 컴퓨터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고장났으니까 무조건 고쳐야 된다. 주의라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됐다. 환청 무조건 없애야 된다. 망상 무조건 없애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이해 불능이 아니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여기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이 이야기. 자, 환청은, 조현병은 개인의 삶의 역사와 그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개인의 삶의 역사와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들의 맥락 속에서 전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책에 나오는 조현병의 변증법이라는 이 책을 소개하는 글에서 나온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전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이해 가능하다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불능이다 하고, 이해 불능이다,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그냥 헛소리에 불과하다 하고 들어가는 것과 이해 가능하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들어가는 게, 그 차이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 충분히 환청도 이해 가능하고 망상도 이해 가능하고 조현병의 어떤 증상이든지 간에 이해하려고 덤비면 다 이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청을 해야 된다. 왜? 왜? 지 속의 이야기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겉만 보고 행동 관찰만 하고 겉으로 하는 것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이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속을 알아야 되는데, 속은 누가 아느냐? 지 속을 누가 알겠어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어느 심리학자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했고 일반적인 조현병 환자들의 심리를 연구했지,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이 환자의 심리를 연구한 적이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내 앞에 와 있는 이 환자의 심리는 책에 안 나와 있어요. 딴 데 안 나와 있어요. 오직 본인만이 알고 있고 본인한테 물어봐야만 아는 거예요. 지금 환청을 듣고 있는데 그 환청이 왜 듣고 있는지, 그 환청의 의미가 뭔지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옆집 사람이 욕을 한다, 뭐 누가 미행을 한다, 아 그러면 어떤 두려움이 있겠다, 막 일반적인 이야기지,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뭔지 본인 입을 통해서 듣는 게 그게 진짜라고요. 그 답은 오직 본인만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본인의 속을 알아야만 우리가 뭐 어찌할 수가 있는 것이지, 본인의 속을 모르는 상태에서 겉만 보고 백날 치료할라 해봐야 이게 제대로 치료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속을 알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사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경청을 하는 이유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청을 한 잘 들어보면 처음에는 얼토당토 아는 것 같던 이야기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던 이야기, 아 네가 그래서 갔다가 그런 말을 했구나, 아 네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구나, 그래서 네한테 그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내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면 비로소, 이해가 되면 그때 비로소 공감이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공감 안 돼요. 우리가 공감이 먼저인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돼야만 비로소 그 마음이 느껴져요. 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억울했구나, 그래서 원통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매일 불안해서 잠을 못 잤구나, 비로소 이게 그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짐작으로 하는 공감은 얕은 수준의 공감이에요.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아이고 자가 불안한가 보다, 아이고 자가 마음 억울한가 보다, 이거는 그냥 하는 거고, 진짜로 왜 그렇게 억울한지,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가 이해가 된다 하면 그때는 진짜로 그 속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이 되면 그때는 수용이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수용이 된다. 있는 그대로 어떤 짓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공감이 되면 아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존중이 된다는 거예요. 존중이 된다. 그래서 또 이 존중이 되면
결국 그를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네가 그럴 수밖에 없지. 네가 사람이 나빠 그런 것도 아니고 모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아 네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참 그렇게 힘든 세월을 견뎌내느라고 고생했다. 이렇게 다 되고 한 인간으로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존중이 되면 다시 저절로 경청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시하니까 경청을 안 하는 거지. 뭐 지가 지금 병이 있는데 뭐 제대로 된 소리를 하겠노. 무시를 하니까 귀를 안 기울이는 거지. 내가 자기를 인정을 하면 정말 우리 애가 제대로 된 애고 괜찮은 애라고 인정을 하면 어떤 헛소리를 하더라도 그런 헛소리 할 애가 아닌데 자기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오히려 그럴수록 귀를 더 기울이게 되는 거죠. 엉뚱한 소리일수록. 헛소리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가는데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래, 이 모든 선순환은 출발점은 경청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황당한 소리라고 무시하지 말고 황당한 소리는 없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망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자기가 말로써 표현을 못하는 자기 속마음을 표현해주는 게 망상이에요. 환청이 자기가 말로 표현을 못하는 자기 그 속마음, 속의 감정, 욕구좌절을 표현해주는 게 그게 환청이에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통로로 삼을 수 있다. 그 지름길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청과 망상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자, 박수 한 번 더 치시려고 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용을 촉진하는 방법은 뭐냐? 수용을 방해하는 것들로는 높은 도덕적 기준. 자, 왜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귀를 안 기울이느냐 했을 때 가족이든 당사자든 도덕적 기준이 높으면 그리고 높은 도덕적 기준, 지나치게 높은 기대, 자존감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금지와 제재가 내면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용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수용은 당사자의 자기 수용을 촉진합니다. 아까 당사자가 결국은 자기가 소화를 못 시켜내서 절절매고 있다. 수용을 못 해낸다라고 할 때 이 수용을 못 해내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이 먼저 수용을 해주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하면 당사자 본인이 이걸 수용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 이야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가족, 제가 이 말을 많이 했는데 가족이 답이 없어야 됩니다. 가족이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얘를 제가 이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가족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릴 때 키울 때 우리 흔히 말하는 사회적 성공, 애 잘 키운다는 성공의 척도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시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키고 이렇게 키워내려고 어릴 때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학원도 보내고 뭐 억지로 공부도 시키려고 하고 우째됐거나 좋은 대학 보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애가 발병을 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거는 포기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뭐 이런 건 다 포기했는데 좋은 데 아니라도 된다. 뭐를 포기를 못하는 좋은 데 아니라도 된다. 그래도 남들처럼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평범하게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낫는다. 그러니까 지금처럼은 안 되고 지금은 지금의 니는 X표고 니가 분투 노력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보다 나은 사람은 남들만큼은 돼야 된다. 요걸 우리는 치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모들이 뭐를 붙잡느냐 이제 좋은 대학 보내는 거 포기했다.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포기했다. 대신에 내가 우리 애 낫게 하겠다. 낫게 한다는 걸 잡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 애 키울 때는 공부 잘 시키려고 애를 잡고 흔들었는데 이제는 애를 낫게 하려고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보고 애가 늦게 일어나면은 일찍 일어나라고 깨우고 잔소리하고 뭐하고 또 밖에 내보내서 재활훈련 시켜야 된다. 또 내보내려고 뭐하려고 계속 이렇게 또 잔소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공부 때문에 하던 잔소리를 지금은 재활센터 가라고 이제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 안 만나느냐고 잔소리하고 왜 방에만 틀어박혀 있느냐고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게 맥락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발점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괜찮아가 돼야 돼요. 병 안 나도 괜찮아가 돼야 돼요. 병을 낫게 하시려면 안 돼요.
병을 지닌 채로 그냥 우리 애가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괜찮아요. 하루 종일 잠만 자도 괜찮고 사람들 못 만나고 저렇게 어려워하고 절절매도 괜찮아요. 괜찮아로 가야 돼요. 괜찮아로. 자,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데 얘를 열심히 어떻게 해가지고 원래 힘들더라도 서로 간에 막 노력해서 내년에 돼서 행복하게 살자. 몇 년 뒤에 행복하게 살자. 병 낫고. 그 세월이 언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병 낫는 거 기다리느라고 지금 서로 간에 갔다가 얼굴 붉히고 쪼아가면서 살 거냐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 낫고 행복하게 사는 거 필요 없고 병이 안 나와도 좋으니까 오늘 저녁부터 당장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 집에 들어가서 그 애 하루 종일 자고 저녁에 일어난 그 애를 붙들고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텔레비라도 볼 수 있으면 보고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그게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목표가 돼야지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족이 답이 없어야지 되고요. 낫게 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낫든 안 낫든 관계없다로 가셔야지 돼요. 그 다음 가족이 채점표를 갖고 있지 말아야 된다. 채점표 보면 매일처럼 눈 뜨면 오늘은 좀 괜찮나 어떠나 OX 계속 치고 있잖아요. 오늘은 좀 잘하네. 오늘은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OX표가 없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채점표 갖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사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지 못하는 가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답을 갖고 왜 채점표를 갖느냐. 가족이 자신의 불안감,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높은 기대, 실망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쉽게 표현해 애를 달달 벗고 애를 잡고 애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애는 내버려 놓고 가족이 이게 내가 내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화가 나고 막 내가 안 되면 내가 교회에 쫓아가서 기도를 하시든지 절에 쫓아가서 참선을 하시든지 내가 친구들 만나 수다를 떨든지 내가 뭐 취미생활 하든지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고 애를 내버려 놔놓는 거 이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애를 잡고 달달 하시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냥 이제 쭉 넘어가서 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나. 자 그래서 이것만 이야기할게요. 이제 자기 결정권 결국은 요거는 포항의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시는 정숙희 교수님께서 이런 강의 중에 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도 좋아서 제가 이제 인용을 합니다. 인생의 과정 가운데 정신질환을 만나면 각자의 인생의 주도권을 타인, 즉 가족과 전문가에게 넘겨줘야 하는가. 정신장애인은 늘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자,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못 살고 늘 이래라 저래라 간섭받고 살아야 되는 이 삶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부솔시내과라고 하는 포항에 있는 사회복귀시설이에요. 정숙희 교수님이 만든 사회복귀시설인데 그 부솔시내과 개원 10주년 기념식에서 정숙희 교수님이 하신 발언이에요. 자, 그래서 바람직한 부모의 태도가 뭐냐.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 즉 진생이니까 지 뜻대로 살게 해줘라 하는 거예요. 부모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 뜻대로 살게 해. 그 인생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보게 괜찮든 못하든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진생이니까 지한테 맡겨줘라 그 이야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가만히 죽든지 말든 가만히 내버려 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 안에서 스스로가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간섭을 해대니까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스스로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의 존중이 진정한 수용과 진정한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이것만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뭐 늘 제가 강의 때마다 맨 마지막에 내는 슬라이드인데요. 당사자는 우리 당사자들은 뭐를 극복해야 되느냐. 당사자들은 병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는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가 돼야 되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내 자식 하나 어떻게. 그러니까 내 자식 하나만 낫게 하려고 하는 방법이 안 나옵니다.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전문가들은 너무나 권위적이고 지시적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경청하는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는 드라마 보고 막 크라이막스가 오르고 그냥 막 죽고 살고 막 이게 됐을 때 딱 끝나고 다음 주에 이해드리겠습니다. 또 이거 같아요. 오늘 느끼는 분위기가. 근데 다음 2학기 때 우리 저 오늘 못다 하신 이야기를 2학기 때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저 바우처제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중진동남 가족학교 분위기로 경기도 중에 한 번 제가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바우처제도를 한 번 샅샅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오늘 저희에게 진짜 유익하고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강의가 되고 같습니다. 오늘 잘 이렇게 귀담아 들으셨고 실천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주 4월 11일 날 가족 인문학으로 새로운 또 분위기로 또 여러분을 또 맞이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